과거의 가격은 잊어라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우선은 가격이 뛸때 보면은 저가주택 이렇게 뜰때 고가주택은 이렇게 떠요. 예. 이게 같은 상승으로 보이나 네. 더 많이 올라요. 금액으로 보면.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럼 사실 맨 처음에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고가주택의 흐름이에요. 고가주택의 흐름을 먼저 봐야 근데 된다. 고가주택 특히 강남. 강남은 사실은 이게 거의 트렌드세터거든요.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강남이 더 많이 뛰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 그 2016년에 전체 아파트가 거래됐을 때요. 10년, 2016년에요. 2016년 전체 강남 전체 아파트가 거래돼서 거기서 15가 이상의 아파트 비중이 10%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뭐 약간 좀 글로벌 부동산 리서치 회사 같은 데서 봤을 때 고가 주택의 기준이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의 상위 10% 액수를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15억이 곧 2016에는 고가 고가주택이죠.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이고. 근데 이게 2021년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15억이 60%예요. 50%보다 더 확대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냥 제가 30억 이상 아파트만 따로 한번 봤어요. 강남의 30억 아파트가 2016년에는 한 2%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2%는 초고가네요. 초고가 아파트들. 근데 2021년 현재 20%나 돼요. 30억 이상이. 그러니까 20% 10배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된 거기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래량은 사실은 이게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20%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이상도 강남에서는 초고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그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기지 대출이 잘 나오는 6억 이하에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6억 이하를 보면은 이 서울 전체에 2016년 전만 하더라도 80, 90%가 그 6억 이하였어요. 2016년 이전에. 근데 21년 현재 보면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없어진 거죠. 이제 소멸이라고 저는 봐요. 소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도성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요. 이 경우에는 2010년 전에는 6억 원 이하가 전체의 99%였어요. 99%. 그러니까 노원구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데거든요. 거기랑 도봉구, 성북구 다탑10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99%였으니까 6억 원 이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2021년 현재는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마 제가 본 이거는 2021년 2분기 기준이어서 그 아마 3분기는 아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이 서민주택이 굉장히 너무 빠르게 멸실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잡히고요. 그게 있고 이제 그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지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를 보면 될것 같아요. 다세대 연립은 잘안 올라요. 그래서 과거 10년치의 연평균 성장률 보면 대충 5% 이내인데 올해 한10% 이상 상승했어요, 사실은. 올한 올한 해만 해.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있었네요.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 되면서 전세가 폭등하니까 이게 세 가지 초이스로 갔어요. 매매 시장에 6억 이하 시장으로 갔고 그다음에 돈이 더 없는 분들이 다세대 연립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은데 살기 애매한 분들이 이제 경기도로 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저가주택이라든지 지방 아파트나 뭐 이런 준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그 광역시들로 봤을 때 우선 수요 자체가 인구가 줄고요. 공급 충격이 지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역시들, 그러니까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 경우에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광역시조차도 그렇죠. 광역시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또 강해요. 변동성이 변동성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지방 투자하는 분들은, 좀 다시 위험한 생각해 상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전. 제가 봤을 땐.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급등 자꾸 말씀을 자꾸 신문에서 나와요. 네네. 근데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아, 지방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줄고 있어요. 있고요. 아. 서울도 줄고 있으면서 네네. 분포를 보면은요. 네네. 매도하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도 가격보다 좀 싸게 매수하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약간 일류 밀렸어요. 더 비싸게 살려고. 더 비싸게 팔려고.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네. 여기서 거래되는 것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뚝뚝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가격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거래가 일어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인데 예, 예. 거래가 안 일어나는 가격이니까 이게 그렇죠. 균형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아닐 높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시점에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게 맞는 걸 수가 있죠. 평균 이동한 걸 그렇죠. 수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소량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사례가 적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지방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럼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러면 앞으로 괜찮다고 할 만한 투자처는 지금 부동산 주거용에는 남아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힘들죠 예. 지금. 예. 지금 주거용은. 굉장히 힘들고 그냥 우선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갖고 있는. 굳이 무리해서 팔지는 마시고요. 네. 예.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 진짜 슈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제 얘기한 게 다 틀려버리는 거죠.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수준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사실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크게 겪은 건 70년대 네. 정도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물가 조절 잘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죠.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다면서요 한국은행에 가면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대요. 예,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본 분이 그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경기 성장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또 오게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고. 아유, 그러면 나라 망하죠. 네. 진짜, 예. 네. 너무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죠. 아, 그 인플레이션을 어쨌거나 안정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을 믿는다면, 네. 그렇게 될 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을 믿는다면, 그 전제 안에서는,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큰 예.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예, 예. 예. 만약에 뭐 우리나라도 딱 갔는데 뭐 편의점에 일단 물건 없고 막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말아야죠. 예, 좀 이상한 거죠. 막 물 살라 그러는데 아 이거 안 팔아요. 막 이렇게 예. 하고 오늘 파는 양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 마스크 때 약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그랬죠. 예. 줄 서 가지고 마스크 가져갈 사람 한 사람당 세 장까지만 살 수 있고 예. 그 주민등록번호 쓴 다음에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마스크 명의. 약간, 근데 그런 거는 모든 물품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네. 나라가 약간 좀 자유 시장을 추구하지만은 은근슬쩍 정부에서 통제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안 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좀 해요. 저는. 그런 상황은. 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사실 이 주택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네.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때는. 네. 그때는 뭐 가격을 사실상 뭐 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게 되는 네. 거죠. 임대료 완전히 올려버릴 거고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말 위험하다.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으로는 네. 그 교수님 견해로는 지방 아파트 매수는 지금 굉장히 자중해야 되는 국면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것도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죠. 예. 오피스텔이라든지 저가 주택. 예.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잡았다가는 물릴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마다 이제 그 어떤 시장은 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올 시장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좀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일가구 2주택이 안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막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누군가가 다음에 정권 누구 잡아서 네. 아, 1가구 2주택 이거 너무 과도하니까 좀 보유세 내고 약간 풀어줄게. 네.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 매력이 없어지는 상대적으로 거예요. 매력이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게 그 주택을 묶으니까요. 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지방 1억 이하 투자라든지 네, 뭐 이런 네. 쪽으로 가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 네.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이거 올라가 가격 올라가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네.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30억 살 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꼬마 빌딩 30억 산다고 하면 한 5, 60% 나오니까 네. 30억 캐시로 집 아파트 하나 사는 게 30억짜리 건물 두 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대폭등했어요. 꼬마 주택은. 네, 대폭등했는데. 꼬마 빌딩이. 예, 네. 꼬마 빌딩 대폭등했는데 여기는 대출이 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순간 여기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 예. 꼬마 빌딩이 고가 시장에서는 꼬마 빌딩이 또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네. 보시면은 1층은 보통 리테일 카페라든지 뭘로 채우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공실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층에서 임대료 잘 나와줘야지 이자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1층이 약간 안 좋다고 했을 때 어. 이자율이 지금보다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위험한 거는 지금 꼬마 빌딩이에요. 꼬마 빌딩. 예. 예. 대출이 돼서 나간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팔고 예. 고가 주택을 예. 30억짜리 팔아가지고 60억짜리 꼬마 빌딩 산 거예요. 그냥 말 그렇죠. 그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 그 아. 가격도 이게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강남 같은 게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는 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꼬마 빌딩 너무 위험하다. 네. 이 꼬마 빌딩 같은 것도 임대 수입으로 이제 뭐 이자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사실 이것도 상업용 건물이거든요. 네. 작은 상업용 건물이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샀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 안 나온다고. 예, 근데 예. 이제 레버리지 땡기면은 예. 그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60억짜리면 그래도 뭐 한 2% 3% 해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수익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2% 3%라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게 네.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 금리가 2%대인데 본인이 2에서 3%라고 하면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죠. 네. 예? 나중에 더 오르겠지 해가지고 더 갈 수가 있는 건데 기준 금리가 지금 오르면은 네. 2, 3%짜리가 수익률이 역전이 돼요. 다 잡아먹히는 거죠. 예. 이자한테.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네.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곳 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를 올리지 못하면 금리한테 잡아먹히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지금 뭐 월세를 내주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그 자영업자가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사실상 힘들죠.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는 상가 임대차법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서 네네. 그게 5년, 10년 동안 뭐 2년마다 5%씩 올리잖아요. 맞아요. 10년까지 내가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핫플레이스 빵 됐는데 옆 건물에선 평당 지금 30만 원 받는데 난 아직도 5만 원 받고 있으면 제가 네. 쫓아내고 그거 30만 원 못 받아요. 못 받죠. 예. 네. 물론 그분들은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까 해피하는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임대료의 총합이 그걸 못 나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무리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거기다가 대출 태도가 또 지금 대출 꽁꽁 묶고 있으니까. 완전 묶고 있어. 완전 묶고 있어. 추가 대출로서 네.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긴축적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데 뭐 대출이 좀 완화적이라고 하면 조금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후순위로 더 받아서 뭐 그렇게 어떻게든 예.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동시에 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매수자의 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건물을 작년에 비싼 값 주고 샀는데 네. 수익률이 2%인데 지금 가격이 그 금리가 3%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저는 마이너스니까 네. 어떻게 좀 팔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신사임 당님이 살려고 하는데 본인의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대출이 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본인은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예. 대출, 그러니까 대출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냥 대출 예. 규제를 줘버리니까. 예.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전방이 지금 이 결론을 보면 결국엔 이 금융이 결부되어 있는 상품들. 예. 뭐 오피스텔로 사실 투자 수요가 옮겨간 것도 이거 대출이 되니까 간 거고. 그렇죠. 6억 이하 아파트도 대출이 되니까 간 거고. 지방 아파트도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양도세 그런 규제를 피해서 네. 간 건데 이런 것들이 일단 금융 대출이 가능했던 상품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기 꼬마 빌딩은 네. 제일 많이 가능했으니까 네. 제일 많이 대출이 가능했던 것부터 위기가 올 거고 하락폭도 크게 나올 거고. 예. 네. 네. 오히려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됐던 주택은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뭐 별 변동이 없을 거고. 약간 변동 예, 예. 있는데 그래도 덜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세상에. 근데 이제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네.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세대 다가구 건물도 꼬마 빌딩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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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세대 그러니까 뭐 1층은 카페, 2, 3, 4층은 다세대 다가구. 네, 상가 주택이라고 보통 하죠. 네, 네. 이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주택이 껴 있으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거를 다 영도를 요구를 해요. 예. 네, 그래서 네. 사는 사람이 계약 시점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많이 드릴 테니까 네. 주인장한테 매도인이죠. 명도를 해야지 난 계약을 치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를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를 근생으로 바꿔요. 근생으로 바꾸면 네, 이제 네. 대출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다음 정권에서 들어오면은 주택 관련된 법규 같은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제 서민주택에 제가 소멸이라고 말씀드린 게 6억 이하 주택들 지금 거의 아파트 없어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나마 빌라에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줄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용도를 바꾸니까. 예, 근생으로 다 바꿀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누가 좀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되실 분들은 주택 가격 잡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네. 이제 서민 주택들이 없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하, 규제의 말 그대로 역설이네요. 완전 역설이에요. 네. 지금 피해는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아. 예. 하,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얘기하다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자기 자산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 정도 금리 됐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의 지금 총 비용과 지금 금리 수준이 만약에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왜냐하면 만기 시점에서 금리 뭐라고 할까요? 금리가 지금 시중 금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금리를 뭐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뭐 5년짜리 내가 2018년에 했으면 이제 좀 있으면은 바뀌는데 네. 그 금리를 다시 계약할 때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그 밸런스 시트를 좀 탄탄하게 네. 봐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는 뭐 시장에 내 자산을 뺏기는 네. 내가 이거 노동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나 노동할 내가 능력이 없어지면 이거 가지고 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허무하게 뺏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금융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또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런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저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우선은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네. 좀 그 사람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만 네.
책을 하나 썼고요. 네, 부동산 트렌드 2022 내년도의 네. 부동산 트렌드를 먼저 네. 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돈 네. 돈 드린 거 없어요. 아,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이렇게 책 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트렌드 자체가 바뀐 거에 대해서 사람들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됐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했던 예측 모형하고 그냥 네. 재밌는 거 몇 개 썼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핫트렌드, 핫플레이스 되는 것들이 좀 잡혀요. 네, 빅데이터를 네.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놀까 이런 거 보면 그다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거든요. 아,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노는 곳. 그러니까 강남,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강남 3구에 있는 MZ세대, 20, 30대들 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트렌드 세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 네. 친구들, 우선 KT한테 감사해요. KT에서 빅데이터를 네, 받아서 네, 네. 분석을 했는데 네. 지방은, 그러니까 강남 3구의 거주하는 MZ세대가 주말과 공휴일이 어디 갔을까를 비교를 했어요. 네. 전국적으로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하고요. 네. 부산, 제주도가 잡혀요. 아. 네. 그리고 쫙 가요. 사람들이 네. 놀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한 5군데가 잡혀요. 네. 5군데 잡히는 데가 이제 성수동이 이제 확장이 돼요. 동서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 충무로 쪽이 이제 하나의 핫플레이스로 지금 꿈틀거려요. 네. 그게 잡히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하고 효창공원 사이. 그리고 이제 거긴 핫플레이스가 될 것보다 좀 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영등포 구청역 그를 포함한 이 네. 십자형. 그리고 이제 강남동 쪽에. 예, 강남이 이제 지금 압구정 등 완전히 되살아났고요. 그다음에 네. 신분 당선 따라서 청계산하고 양재천 쪽에 다시 잡혀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 거여서 네. 뭐 제가 가서 뭐 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트렌드가 일어나는지 한번 가서 보시는 거? 네. 네. 그럼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트렌드 2022년에 확실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것이 부동산 트렌드 2022. 그렇죠? 그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아, 하나. 네. 아, 저번에도 참 감사하게도 제가 네. 저 연구실에서 오픈 데이터 하는 거 좀 소개해 주셔서 네. 부트캠프.뉴스라는 데서 저희가 구독 이메일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네, 월목에.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걸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여서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트캠프 URL은 또 댓글로 남겨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